다음은 대한민국을 덮친 재난을 피하기 위해 생존을 건 사투를 그린 영화 부산행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매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봅시다. 부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행 열차를 이끄는 히로인 우리 정유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영화 부산행에서 성경 역할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정유미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부산행 열차는 왜 탄 거예요? 이제 살아남으려고. 네. 처음엔 몰랐는데 예. 부산까지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서 마동석 선배님의 와이프로 나오고요. 네. 임신을 했어요. 네, 만산.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안 힘들었어요. 하나도. 정말? 네. 재밌었어요. 네. 천생 배우 같은 이라고. 아이고, 지금. 10년을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배에 그 아이를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특수 분장팀에서 되게 리얼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실제 모양 같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그거를 차고 연기를 했는데 무게감도 일부러 더 있게 했어요. 한번 어떤지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저도 모르게 연기를 할 때는 이렇게 배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정말 엄마처럼 자연스럽게. 아니 실제로 엄마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놀아주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공부를 또 시켜야 된다고 하면 또 너무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멀리 내다보시네. 그지? 애가 다 자라고 공부시키고. 네. 마동석 씨랑 또 부부로 호흡을 맞추게 됐잖아요. 네. 마동석 씨 하면은 사실 되게 무서운 이미지가 많은데 또 때로는 귀여운 이미지 때문에 별명도 또 마요미. 네. 마쁘니. 그러니까 마쁘니까지. 네. 저희가 촬영할 시기에 마요미로 한창 이렇게 또 급부상하고 있을 때여서 국가를 막 올리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처음 같이 호흡을 맞춘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마요미 이렇게 외쳤는데 그걸 잘 받아주셔서 또 이제 저를 정유미 이렇게 불러주고 아침마다 마요미 정유미 이러고. 재난이 일단 왔잖아요. 부산의 배우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동료들을 구할 것 같은 마요미? 아야! 장면에도 이제 저를 보호해야 돼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넘겨주신 적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같이 화보 촬영을 같이 했었는데 한 팔로 저를 또 우와! 들어주시고 너무 가벼워하시죠? 가벼워하신 것 같은데 진짜는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바로 요 장면인데요. 자, 우짠 손으로 번쩍 드네요. 마동석 씨 역도 선수 해도 되겠어요?